가볼까요 일단? 싱글 플레이어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새 게임으로. 아 시나리오 변수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갈증, 허기, 생명력, 활력을 관리하면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헉 가장 험난한 모드입니다. 생물들이 더 단단하고 생명 수치가 더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부서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아 이거는 맘대로 하는 거. 자원 관리 없이 헉 갈까? 오 훅스. My name's Peter. Peter. My friends call me Pete. Hey, I'm Willow. Willow. Hey, nice to meet Max. you. The name's Max. 얘는 좀 장난꾸러기 같은데요? 얘는 장난꾸러기. 얘는 코난인가? 나 피트랑 닮았다고? 피트로 가볼까요? 가보죠. 와, Pete. Oh, looks like you really stepped in it this time. Just where in the world are you? 뭐야? 오. 와. 뭐야? 개미굴로 들어갔나? Alright, Pete. Remember your scout training. Step one, get your bearings.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던 거를 찾아서. 잠깐만. 설정, 옵션, 컨트롤, 키보드, 마우스 감도 줄줄이고 적용, 닫기. 오, 이거 넓게 볼 수도 있나? L 시프트 달리기. 오, 그래픽 좋은데요? 와, 완전 개미가 됐나봐 주인공이. L 컨트롤 안기. 주먹질이 좀 한 타임 늦게 나가는데? 신호가 들어온다. 저 신호를 찾아가야 되나? 이거 뭐야? 조약돌? 조약돌 주소. 돌 같은 거 중요하죠? 돌로 때릴 수 있네. 이거 식물 섬유. 식물 섬유 좋아. Well, Pete. You always wanted to go on an adventure. 괜찮은데? 펄 좋다. 섬유 반창고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텐트가 있는데? 미니 텐트?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텐트가 있지? 분석. Logic dictates that there are probably more of these. 돌을 분석해 볼까? Maybe if I keep searching, I'll find. 돌을 분석했더니, 조약돌을 조약돌 도끼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식물 섬유는. 여기. 오. 조잡한 밧줄을 만들 수 있구나. 오케이. 이거 돌려줄게요. 전환. 좋아.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어허. 분석. 어허. 컴퓨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플라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시점 변환할 수 있다고요? 시점 변환 키를 한번 찾아볼까?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 옵션, 키보드. 좋다. 좋은데. 굿. 이거 때리는 것도 된다. 이거는 자르는 도구가 있으면 잔디를 잘라서 식물 섬유를 얻을 수 있는 잔가지. 잔가지랑 이런 거 좀 땡겨봐야겠죠? 이거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식물 섬유들. 잘 먹어주자고. 뭐야? 진드기? 진드기. 아우, 잔디 진드기. 아, 더러워. 뭐야? 이거는 뭐냐? 진딧물 꿀.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엄청난 기계인데. 우와, 퀄리티 보소.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회로 안으로. 우와. 일단 한번 때려봐야지. Curiosity killed the tiny Pete. Huh. Looks like this thing hooks up with those lasers. 레이저들이 연결되는구나. I don't think that worked properly. 전류 연결되는구나. Machine needs all three lasers. 저 우리 집인가 봐요. Maybe there's a way to fix them. 수수께끼의 기계네. 이게 무슨 기계일까? 이 기계를 다 찾아내야지만 내가 커지는 걸까요? 이런 거. 버섯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죠? 느낌.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이런 거. 아까 그 베이스 기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버려놓은 장난감? 개미? 방금 개미가 겁나 컸어. 개미 안녕?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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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가지. 어, 돌멩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돌멩이. 일단 무기를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어, 이슬 먹어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시켰죠? 잠깐만. 아니, 이거 아까 그 본부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 이거 이렇게 다 진흙이 돼 있어. 우리 엄마가 물을 더 많이 뿌려놨나 봐, 여기다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조약돌. 제작. 제작. 조약돌 돕기. 조약돌 돕기. 제작. 아, 조잡한 밧줄이 필요해. 그렇다면 뒤로 가서. 와, 저 파리야? 와, 곤충들이 이렇게 많았나? 저건 무슨 곤충인데 징그럽게 생겼냐? 어, 야, 공격한다. 야, 저, 어, 야, 저 먹이, 야, 먹인가 봐. 야, 야, 지금 이 동네 깡패네, 저. 야, 저 개미놈들이 저거 이 동네 깡패야, 저거. 아니, 무서워 죽겠네, 저거. 야, 야, 야 진딧물 일로 와. 진딧물, 어. 진딧물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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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야, 호그처럼 생겼다, 야, 야. 야, 아, 아, 야, 일로 와. 아, 아, 야, 개미들 무섭네. 어, 야, 무당벌레. 겁나, 포스 봐라. 야, 무당벌레 포스 보소. 어, 저거 지금 잔디 먹는 거야? 오. 어, 오, 잔디 막 갉아먹네. 아, 이쁘다. 무당벌레 안녕? 자, 제작. 어, 재료. 조잡한 밧줄을 좀 만들어야겠죠? 제작.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조약돌 도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조약돌 망치도 하나. 조약돌 창도 하나. 활. 활은 아직 안 되고. 방어구. 진드기 모자. 아, 진드기를 좀 잡아야겠구나. 아, 물통을. 유충 껍질로 해서 물통을. 어, 어, 깜짝이야. 어, 씨. 어, 독감인데. 어? 어, 야, 개미도 무당벌레는 피해간다. 무당벌레 왠지 건드리면은 작살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일단 기지를 찾아야 돼. 아까 본부. 본부가 어디야? 이 그룹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일로 가야 될까요? 아, 이 내가 여기 있구나. 현장 연구소.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아, 무당벌레 광택 장난 아닌데요? 자.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제가 여기를 꼭 탈출해 보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현장이 나옵니다. 어, 창도 만들었다고요? 아, 노동력이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하. 지금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골랐어요. 돌멩이도 많이 있고. 내가 볼 땐 이 잔디를 한번 잘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잔디가 생각보다. 어,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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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야. 요시, 파리. 각다기, 아, 각다기, 진짜. 이 각다기 자식이 이거. 어, 각다기 먹었다. 각다기 생고기. 아, 설마 먹는 거야? 아, 내가 각다기 생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어, 어, 개미. 가라, 어, 가라. 가라.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어, 그래. 잠깐만, 이거를 지금 분석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분석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어, 작업대라든지 삼각형 벽 같은 걸 만들 수 있구나. 아, 뾰족한 장가지, 위치 표시 깃발. 깃발도 있고. 이 밧줄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도토리 삽이랑 안대. 안대는 왜 필요한 거야? 안대는 왜 필요한데? 각다기 솜털이 있네.
아 이거는 지금 아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어. 어허.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네. 이걸로 이거를 던질 수도 있고. 어, 던질 수도 있고. 이걸로 어떻게 만들지? 제작. 작업대. 잔디 가지를 세 개를 어떻게 들는 거지? 어떻게 들지 세 개를? 아 이렇게 아 세 개를 이렇게 들 수 있구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내가 볼 땐 작업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수액이 두 개가 필요해. 수액을 어디서 구하지? 그다음 위치 표시 깃발도 중요한 것 같아. 아 클로버 입이 있어야 되네. 기지 건설. 아 기지도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잔디 벽과 뭐 이런 걸로. 나 여기다 책장 모아놓자고. 어 잔디. 어 잔디가 잔디 좋은데? 어 잔디 많이 나온다. 악두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굳이 들지 않고 임팩티드처럼 청사진 만들어놓고 진행하셔도 어. 됩니다. 아 그래요. 낙도님 고맙습니다. 아 청사진 이거 좋아. 청사. 근데 여기가 지금 적당할까요? 기지로? 여기 너무 여기 뭐 좀 평지가 없는데? 너무 우리 집 잔디밭이 좀 가득 차서 일단 구이용 화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 아하 이런 식으로 이런 데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 좋은데? 됐어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취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어 이렇게 만들어서 아 조약돌이랑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일단 화로가 되게 중요하겠죠?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작업대를 건설해야 되는 것 같아. 작업대. 작업대를. 아 이거 평지가 없어. 평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좋았어. 만들어 놓자고. 판자부터 일단 집어넣어 놓을까? 어 편하다. 편하네. 그 다음에 이것도 놔두고 수액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여기도 조약돌 네 개. 와 이거 대충 이게 만들어지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괜찮은데? 어 퀄리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자, 수액을 어디서 구하지? 수액을 진딧물한테 구하는 걸까? 개미 한번 싸워볼까? 개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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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이 여기 멍청한 각각이 너. 너는 이마 내가 이 세계의 왕이 돼줄 거야. 클로버 입도 구매해야 되는데. 어 일개미가 세다. 개미들이 좀 약간 센 축에 속하네. 어 클로버 입이다. 이게 바로 클로버 입이죠? 아하 오케이. 오케이 클로버 입. 어 클로버 입 많이 갖고 해가지고. 안다테팅 고맙습니다. 어. 프리비어슬리 온. 프리비어슬리 온 더 그라운디드. 주인공 데도그릴스는 30년 전 자신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야 20년 전 자신의 과거 어렸을 적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신기한 현상을 겪었죠. 마을 집 앞에서 그만 작아져버린 건 작아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몸집은 그대로였지만 거기는 그대로 언제나 진실은 하나. 데도그릴스는 오늘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진 언제 배우나요? 아 돌진은 좀 있으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미랑 30대1로 싸우는 거 보고 싶어요. 아 좀만 기다리십시오. 개미 자식들 내가 다 처리해 줄게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어 이거 뭐야 어야야 저기 뭐 날라가냐? 어. 그나마 다행인 게 약간 그게 없네. 무게 제한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둘 수 있는. 어 음식 찾아 먹어야 된다. 나 지금 죽는다 죽는다. 야 진딧물 음식을 어떻게 먹냐 이거. 어 음식 먹을 게 없는데?
진딜물 꿀 식용. 설마 이걸 먹어야 되나? 맞았어. 진딜물 꿀도 먹었어. 어. 지금 배고픈가 봐. 지금 밥 먹자. 아우, 이제 허기를 더 늘려야 돼. 어. 진딜물 꿀도. 야, 개 조금 차. 진짜 너무 조금 차는 거 아니야? 다 먹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먹어 놉시다. 코코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버섯도 먹고. 저희가 자라서 뱀비 죽이는 건가요? 그런가. 코코님 고맙습니다. 난 버섯만 먹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곤충을 먹진 않지. 곤충을 먹을 순 없지. 그나저나 수액을 어디서 구하지? 수액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 이거 나무 같은 데서 나는 게 아닐까? 낙엽 겁나 크다. 낙엽 진짜. 낙도님 고맙습니다. 낙도님 2,000원 감사합니다. 수액은 통나무 같은 나뭇가지에 붙어 있고 수액 덩어리는 망치로 깨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안 그래도 그냥 나무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나무 수액을 말하는 거니까. 나무가 없는데. 근데 수액이 저건가? 그럼 뭐야? 이슬인가? 참이슬? 나이스. 이슬 마셨다. 이슬 먹었어. 이슬 하나 마시니까 목마른 수치가 왼쪽 아래 보이시나요? 싹 사라졌어. 까칠까칠 잡초. 저 위에 민들레 홀씨도 있는데. 여기 망원경 같은 게 있는데. 클로버. 역시 이슬이야. 더러운 물 마시기. 안 돼. 더러운 물은 마실 수 없죠. 끓여 먹어야 돼요. 야구공. 어렸을 적에 버려놓았던 야구공이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아빠 발자국? 아빠 발자국 봐. 와. 야, 이거 퀄리티 쩌는데? Look at the size of that chunky Chubbs league approved baseball. It's the size of my dang house. 여기서 나중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걸까? 머리 좋은데? 이 버섯은? 먹어도 되는 버섯인가? 여기 조그만 버섯들. 우리 식용으로 가져갑시다. 식용으로 가져가. 맛있어. 뭐야?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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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이렇게, 얘네 왜 이렇게 빡세? 해피 동작. 해피 동작. 타! 그렇지. 해피 동작. 이거 기다려. 타! 자, 오케이 됐어. 잡아. 잔디 주는 게. 되게. 되게 해피. 오케이. 파. 오케이. 파. 잡아주고. 룻. 오케이. 자, 이거 피지컬로 안 되죠. 이거 파.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제 했던 게임 맞죠? 어저께 했던 게임 아닙니다. 걸려들었어. 여기 기다렸다가. 되게. 자, 되게. 유도. 돌진 유도하고. 돌진 피해주세요. 자, 돌진 피해주시고. 자, 바닥. 진드기 독 조심. 파. 오케이. 진드기 가득 얻었구만. 진드기 놈들이 장난 아니구만. 여기. 이놈들이 뭘 찍어. 야, 이 자식이 어디 유충을 공격해. 자식. 유도. 오케이. 파. 됐어. 어딨니? 괜찮니 꼬마야? 너는 뭐하는 애니? 일로와. 괜찮아. 내가 구해줬어. 미안해. 뭔가 진딧물이구나. 진딧물 생고기. 진딧물. 미안해 진딧물. 저게 혹시 수액인가? 진딧물 꿀. 어디서 전기 소리가 들리냐? 야, 뭐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전기. 야, 뭐 하냐? 이 자식아? 야. 죽으려고 이게. 레이저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 오케이. It's getting quite late. 이놈들이 전기를 빨아먹고 있네. 이놈들이
아, 레이저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구나. 아, 이 레이저가 약해졌어. 아, 이 진드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네. 아, 이 진드기들이 레이저. 어, 여기. 어, 횃불이 없어. 횃불이 있어야겠다, 그냥. 와, 어두운 데는 확 어두워지네. 어, 대단한데? 어, 이게 나무가 혹시 이게 수액인가? 어, 나이스, 수액이다. 어, 수액 찾았어요. 어, 이게 수액이에요. 오케이, 수액도 이제 발견해냈고 자원을 다 받아냈어. 오, 되게 멀리 나왔는데? 아, 마른 잔디는 또 어디 필요한 걸까? 혹시 모르니까 몇 개만 좀 가져갈까, 집에? 마른 잔디 몇 개 집에 갖고 갑시다. 이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하, 오케이. 마른 잔디 집에 갖고 들어가자. 어, 더 좀 갖고 가야 되겠는데? 온 김에? 자원은 좀 미리미리 채취해놔야죠. 그렇지. 그렇지, 마른 잔디. 뭔가 이거, 어디다 쓰냐, 이 마른 잔디는? 이거 한번 궁금하죠? 아, 모닥불에 필요한, 아, 이거 좀, 아, 이걸로 불 붙여야 되는구나. 배더님은 뭔가 들어올 때마다, 어, 이거 뭐야? 어, 나무를 베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무가 아니라 잔디 베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잔디예요. 이거 나무 아닙니다. 잔디랑 나무는 엄연히 다르죠? 저는 잔디를 베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 어? 진딧물. 자, 최약체라는 거 알았어. 이 세계의 최약체는 진딧물이야. 오케이, 일단 진딧물 혹으로 놓고. 어, 여기 돌, 조약돌.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 달게 만드시면 부활 장소 지정 및 치팅 가능해요. 아, 달게. 달게가 뭐지? 그러니까 수액도 여기 되게 많거든요. 수액이 되게 중요한 자원 같으니까 많이 채취 갑시다. 어허, 목마른데 잘 됐다. 이슬이? Nice and clean. 아하, 아주 클린하고 좋구만. 원래 이슬을 먹어도 되나요? 요즘 같은 미세먼지 시대 때? 집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좀 가볼까? 조약돌도 가지고. 무게 제한 없으니까 좋구만. 아, 이제 어두워지는데 슬슬. 자, 일단 뭔 소리야?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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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물 생고기를 좀 한번 요리해 볼까? 이렇게 된 거야? 각다기 생고기도 좀 먹어볼까? 뭐 요리 되고 있는 거야? 아 여기다 걸어놨다. 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진딧물 구이랑 각다기 구이. 내가 이런 것까지 먹고 살아야 돼? 아 걸어놨다 세 개. 세 개 여기 딱 걸어놨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방어도 있네. 아 바베큐로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다니. 자. 오! 제작 작업대도 만들었고요. 안대. 실용이든 전략이든 단지 패션이든 이 안대는 제 몫을 해낼 겁니다. 어, 섬유 반창고 두 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진드기 모자. 어, 진드기 솜털이 있어. 유충 껍질을 구하면 되는데. 물통은, 뭐, 물통 유충 껍질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유충 껍질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물통도 이걸로 물통을 만들 수 있고요. 섬유 반창고. 어, 좀 만들어야지, 이거는. 이거는 좀 만들어야지, 몇 개. 두 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럼 안대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안대를 먼저 하나 만들까? 방어도구로 안대를 하나 만들고, 횃불도 지금 중요하죠. 아, 수액이 필요한데. 아, 지금 횃불이 중요한데, 지금 횃불. 안대 지금 착용을 한 건가? 안대. 됐다. 오케이. 좋아요. 안대를 참으로 인해서 공격력이 올랐고요. 피해 저항도 생겼어요. 저장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될 게
보자. 보관용 바구니, 조잡한 밧줄 3개. 밧줄이 많이 필요하네. 장식도 만들 수 있네. 울타리라든지 잔디 테이블, 클로버 테이블, 기본 시설, 달개, 보관용 바구니. 아, 이거 보관용 바구니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창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죠? 창고. 아, 두 개 정도. 그치, 이게 보관용 창고죠. 그래서 이제 필요없는 물건들을 좀 넣어놓는 거지. 식물섬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무게 같은 건 없나? 이거 하는 동안에도 옆에 뒤에 지나가네. 아니 얘는 잠깐. 야 지금 가. 야 가. 저리 가. 그거 내 밥이야. 후누님 슈퍼 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다시 집 짓기가 시작되었다. 뭐 하나 뺏어갔어. 아니 여기 하는 각다기 고기를 뺏어갔다고 얘는. 야 가 인마. 아니 저 내가 그냥 고기 만들어 놓은 거를 네가 가져가. 나쁜 놈 자식아. 아니 하나 먹고 갔는데? 진딧물 부위 소비. 오 많이 찬다. 오 진딧물 구이 진짜 많이 찬다. 내가 이런 걸 먹어야 되다니. 잠은 어떻게 자지? 달걀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달걀. 일단 여기 안에 잠깐 들어가자. 체리 파우퍼님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금 달걀을 본 것 같은데. 달걀. 아주 위험한 밤을 피하거나. 아 이거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게 평지가 없어. 평지가. 낙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임팩티드처럼 허락하지 않아서 바닥에 물건을 그냥 부수면 훔쳐가거나 부수니다 듣기에. 아 진짜. 부활 지점 설정. 됐고. 됐고. 좀 잘까? 수면 시간은 20시부터 6시까지. 오케이. 좀 있으면 20시다. 일단 밤에는 자는 게 좋겠죠? 밤에 너무 위험해요. 밤 너무 아름답긴 한데. 집에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우리 엄마가 크리스마스 저거도 해놨네. 자자. 수면. I think it's bedtime. 아침 6시까지 잠들었어요. 오케이. 불 꺼졌다. 아니 내 밥을 다 훔쳐갔어 이 자식들이.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거 배고파지네. 와 한 번에 다 찬다 그래도. 해자죠? 물만 좀 구하면 되겠는데? 물을 좀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스웩을 먼저 구해야 돼. 스웩. 스웩이 지금 되게 중요한 자원이야. 밥이다. 그렇지. 밥이. 진딧물 여기 호구와. 아니 진딧물이 생태계의 끝자락에 있구만. 생태계의 바닥에 있어. 바닥에.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일 거야. 하지만 이곳은 이제 내가 접수한다. 진딧물 일로와. 일로와. 야 이거 진딧물 터지는 거 이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걸 먹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돼? 어디 나무가 없나? 나무? 여기는 왜 이렇게 개간이 안 됐어? 물이 잘 안 젖어가지고. 저기 있다, 쇠. 지금은 잠시 개미들이랑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들에게 좀 물건을 갖다 주면서. 여기가 개미굴이구나. 여기다가 나중에 불질러야겠다. 여기들 이 나쁜 놈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지만 지금은 잠시 때를 와신 상담하며 때를 기다려야 될 때야. 그들을 아직 놀라게 해서는 안 돼. 이 돌들과 물을 좀 먹어야겠는데 물을. 아침이슬이 없나? 참이슬 땡긴다. 참이슬 하나 좀 땡겨야 되는데 지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참이슬 하나 땡겨야 되는데. 어, 어, 저거 뭐야? 어, 거미? 와, 어, 거미 겁나 강력해 보인다. 야, 저거. 야, 저 자식.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희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날 감히 이렇게 물러나게 하다니 내 자존심이 빵하지 않아. 이런 닌겐을 감히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 자식. 어? 뭐지? 뭔 소리지? 어? 이건 뭐지? 어? 어렸을 때 버렸던 장난감 아닌가? 여기 안에서 뭔가를 빼갈 수 있나? 어? 나이스 수액. 아, 수액이 군데군데 좀 있었구나. 나무 수액들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 어? 저기 있다. 참이슬. 컨트롤. 지리고요. 난리 났고요. 먹었어. 오케이, 마셨어요. 마셨어요. 어, 마셨는데 별로 안 차네. 어, 자, 오케이, 오케이. 호구 납세요. 호구 납시오. 진디물, 오늘은 진디물고기 생파티야. 오늘은 생 진디물고기 파티야. 집으로 일단. 아, 이슬이 더 땡기는데. 낙대문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횃불 좀 만들어볼까? 횃불 하나 만들어볼까? 어, 뭐야, 마른 잔디 덩어리 3개. 여기 또 있죠. 하나 만들었고. 장가지 활도 하나 만들자. 화살만 있으면 되나? By the power of Helion, champion of the sun.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어, 이거 빠개질 뻔했다. 오, 씨, 뭐야 이거. 어, 데미지 들어가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주 밝은데? 아주 밝아. 나 물 좀 먹어야겠네. 진딧물 덩어리라도 좀 먹고. 활. 아, 화살이 없어. 화살을 만들어야 돼. 화살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될 게 제자. 위치 표시 깃발. 위치 표시 깃발 정도도 하나 정도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전선 있는 데가 어디 있지? 전선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다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지. 중요 지점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 거죠. 중요 지점에다가. 이쪽. 여기서도 활을 만들어야죠. 활을. 활이 중요하죠. 활. 개미들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동이 좀 쉽진 않은데. 어, 아까 전에 여기 전선이 여기 어디로 났던 것 같은데. 어, 수액. 그 유충 껍데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유충 껍데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유충 껍데기를 좀 한번 찾아봅시다. 버섯이랑 그리고 아까 물 대용으로 사용하는 진딧물 수액도 좀 구해야 되는데. 진딧물 수액도 의외로 잘 안 보이는 자원 중에 하나네요. 지금 목마름이 가장 문제거든요. 물을 끓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와우, 이건 뭐야. 와, 이거 주스 각인가? 오, 나이스. 진딧 펀치. 아, 와, 다행이야. 이 주스에서 흘러내린 펀치 방울로 배를 채웠어. 오, 나이스. 펀치 이거 나중에 마시자. 아, 유충은 아 삽으로 파내야 되는구나. 아, 유충 삽으로 파내는 거야?
도토리 껍데기가 필요하다. 삽이 있어야 돼. 아, 우리 집에 도토리 나무가 어디 있었더라? 오, 야, 거미, 거미. 아, 저 잡히면 죽는다, 저거 진짜. 거미 잡으려면 공중에서 활로 공격해야겠다. 어? 이게 뭐냐? 뭐야 이게? 각각이 아니. 야. 뭐야 너? 아, 바구미. 아, 야 이거. 아, 쌀벌레 아니야 이거? 아, 쌀벌레 아니야 이거? 어, 아니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내가 이런 거 먹어야겠어? 아유, 바구미. 전선이 어디 나져 있었는데. 아, 여기가 만원경 위치인가 봐. 만원경. 만원경 위치 표시. 다이아몬드. 어, 만원경 위치 표시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 이렇게 위치 표시를 다 해줘야 돼. 아까 개미골드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미골 공략전 때 사용할 수 있게. 아, 저렇게 위치 표시를 다 해놓으면 찾기 쉽죠. 아, 위에 상단에 마켓 레이저를 뚫어. 어, 그래, 나도 지금 거기 찾고 있어 지금. 전선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전선이 어딨지? 전선이 저 옆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어, 거미집인가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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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디서 봤지? 어, 거미굴 진짜 위험한데? 거미한테 여기서 잡혀 죽으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 와, 무당벌레랑 거미랑 싸우는데? 아니야, 아, 무당벌레가 야, 난폭하게 잔디를 다 조각내고 있어. 아, 잔디를 막 난폭하게 야, 잔디를 다루는데? 어, 아, 저거 완전 불도저인데 저거? 야, 저 어, 아니, 아, 진딧물 잡아먹는다. 진딧물 잡아먹으려고 저러네. 아, 그러네. 아, 끊긴 듯한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가 중요하구나. 애완 곤충도 있지 않을까요? 레이저가 여기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쪽이야. 아, 이 레이저 하나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이 끊겼어. 어, 이쪽이 끊겼지. 아하, 여기까지 선이 있었구나. 아, 여기 저기가, 아, 저쪽이 끊겨져 있구나. 그렇지, 이 근처였어. 이 진딧물들을 다 없애줘야겠구만. 어,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어, 이건 좀 세 보이, 중요해 보이는데. 아니, 이걸 누가 집에다가 설치를 한 거야? 어, 여기 잔디, 어, 잔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다이아몬드. 이건 녹색. 약간 파괴된 곳. 아, 녹색 잘 안 보인다. 녹색은 잘 안 보이니까. 뭐, 핑크색. 이렇게. 이 게임 PC 게임이면서 또 엑스박스 게임이기도 한 것 같아. 아, 핑크색도 저거랑 너무 헷갈리는데. 아, 일단 저거류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이렇게 또 해놓자. 아래쪽에. 기억나 있으니까. 자, 이제 횃불을. 어, 횃불 좋은데. 저식기 때문에 전선이 지금. 야! 진드기 놈들이 이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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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기, 대기. 돌진 유도, 돌진 유도, 돌진 유도, 돌진 유도, 돌진 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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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래. 점프, 피해주고. 행이동. 이제 때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와, 좋아요. 어허, 두 마리, 두 마리. 어, 여기 한 마리 껴있다. 하나. 어, 조심, 조심. 어, 압박, 압박, 압박. 다운. 오, 조심. 생각보다 돌진이 세죠. 경직했을 때 피해주고. 이 벽, 벽을 이용해서. 벽탱, 벽탱. 그렇지. 오, 되게 되게. 그렇지. 잡았고. 피해주고. 하. 하. 오케이, 좋아. 아, 야, 야, 컨트롤 지리고요. 여기 갇혀있는 애들 그냥 내비두면 될 것 같은데? 갇혀있는 애들 그냥 내비두자. 어, 어 갇혀 내비둬, 내비. 다 잡아야 되나, 혹시? 와. 와, 여기 지하 완전 너무 공포스러운데? 야, 아, 이 진드기 놈들이 이게 전선을 왜 갉아먹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됐어. 어, 점균류 촛대. 어, 촛대야, 이게. 아, 이게 야광이구나, 이거. 아, 야광이야. 아하, 규함. 규함 좀. 그럴까? Worse than my mom's Brussels sprouts. 와, 나이스 규함. 와, 규함. 규함이면은 좀 잘 그 약간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아, 소지품이 가득 찼대. 아, 씨, 소지품 큰일 났네. 뭐 버리지? 어. 이건 뭐지? 어! 와우! 뭐야, 진드기 기수! 진드기 기수 디자인을 발견했어요. 굿! 소지품 규함. 규함을 많이 갖고 와야 돼. 돌멩이 좀 버리고. 조약돌? 조약돌은 또 다른 돌인데. 규함. 조약돌? 조약돌 잘 버리고. 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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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함. 규함 이 정도 가져오면 될까요? 규함.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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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야, 창 뽀개졌나? 창 뽀개졌어. 나가. 창 뽀개졌어. 의외로 내구도가 되게 약하네. 위험했다. 집에도 뭐 하나 놔야겠는데? 집 방향 보고 갈 수 있게? 창 바로 부서졌네. 스포일드 적힌 게 썩은 고기예요? 이거 애들이 썩어가네. 아니 이거 뭐 벌써 썩어. 엄청 썩네. 위빌은 뭐야? 날로 먹지 말라고. 짙은 색깔, 저걸 날로 먹으면 안 된대. 내구도 알아요. 봤어요. 슈퍼 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귀함으로 장비 수리할 수 있어요. 빨간색 하트. 장비 수리가 되는구나.
와, 씨. 3는 어떻게 하지? 어. 자, 여기다가 교함 좀 넣어놓고, 교함. 좀 이런 데 있어도 좀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스포일드 상한 고기. 아, 써왔구나. 활은 좀 이따 나중에 쓰자. 촛불 이런 거, 촛불용 이런 거는 놔두고 나중에 쓰고. 불 좀 붙일까? 요리 좀 해볼까? 자, 이런 거 바구미 요리랑 진드기 바구미. 됐다. 그다음에 수리는 이런 거 순서. 어, 식물 램프랑 수액 촛대, 클로버 입은. 어, 스포일드 썩었대요. 어, 의외로 많은 걸 만들 수 있네 클로버가. 아, 진딧물 생고기. 아, 진딧물 슬리퍼를 만들 수 있구나. 잘 구워졌나? 아, 구워진 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막대한 양의 허기를 채워주는. 어? Not bad. 어, not bad. 바구미 구이랑 진딧물 구이 항상 갖고 다니고. 목마름을 해결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목마름 큰일 났다. 지금 목마름 어떡하지? 아, 목마름 어떡하죠? 아, 목마름이 문제인데 지금. 시. 시. 아, 주스 남겨놨는데 그 주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 이거 물이 항상 문제네, 물이. 아, 난이도 최상이에요 지금? 아 난이도 최상에서 그러구나. 아, 난이도 낮출걸. 아, 중간으로 할걸. 아, 나 왜 최상으로 했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다. 펀치 펀치. 오케이, 반 정도 찾고. AI가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 건 똑같이 하더라도. 당겨놨죠? 낙도님 고맙습니다. 낙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음료수나 특이한 조형물 발견하면 맵에 자동으로 찍힙니다. 아, 그러네. 열대 과일만 펀치랑 아이스 캔 민트 이런 거랑. 어. 아, 각다기가 자꾸. 비즈스님 슈퍼 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바빠서 방송 많이 못 봤는데 오랜만에 야작하면서 봅니다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해요. 아, 낙도님 감사하고요. 이지수님 많은 고맙습니다. 이지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위에 바라보면 이슬이 있어요. 이슬이 좀 찾기가 힘든데. 이슬이 좀 찾기가 어려워. 이슬이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조약돌도 부술 수 있고.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제작, 도시락, 기지 건설, 아트, 박제된 바구미, 박제된 각다기. 아, 유충 껍질. 도토리를 하나 일단 찾아야겠다. 진딧물 슬리퍼. 진딧물 생고기가 두 개가 있으면 진딧물 슬리퍼를 만들 수 있네. 빠르기가 업된다. 빠르기 업되고. 클로버 두 건. 아, 클로버 두 건은 소식가는 뭐야? 아, 밥을 조금만 먹어도 되나 보다. 클로버 판초. 아, 이거 입으면 또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나 봐.
정강이 보호대. 클러버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네. 화살, 엉겅퀴 바늘이 필요하구나. 아, 거미줄로 이슬을 채취할 수 있다고? 아, 굿. 와, 이거 뾰족한 장가지 이거. 야, 이거 빠따에다가 못 박은 건데 이거? 어, 좋아. 주약돌창, 식물섬유 3개에다가 식물섬유 3개. 식물섬유 뭐 넘쳐나는 게 식물섬유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려야겠지. 수리. 아, 규함이 하나 있으면 바로 수리가 되는구나. 아, 규함을 하나 갖고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를. 됐다, 수리됐다. 아, 아주 좋은데? 훌륭한데요? 규함만 있으면 어쨌든 수리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얻은 거는 뭐야? 이거 OS 어쩌고저쩌고 스캐너 팔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아, 막힌 레이저를 뚫으세요. 아, 저 막힌 레이저는 어떻게 뚫지? 잠깐만요. 어, 뚫었어. 됐다. 이제 깨짝이는 거 없어. 이쪽. 와, 이쪽에. 아, 이쪽에. 야, 이게 또 있었네. 어. 아, 잔디가 가리고 있었네. 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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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고장 났어. 아, 이게 키우는 건가 봐. 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어, 얘 터졌어, 야, 지. 야, 엄마 안 나와 보네. 아빠 엄마가. 야, 각각이 진짜, 아씨, 각각이 이거 짜증나네 이거. 어. 떡갈나무 근처에 폭발을 조사하세요. 떡갈나무가 어느 쪽에 있었지? 이쪽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쪽인데. 잠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시야? 18시 46분. 한숨 자고 갑시다. 오, 이거 나름 스토리가 있네. 일로와 일로와. 진딧물, 진딧물 슬리퍼 좀 만들자. 진딧물 슬리퍼를 만들어야 된다고? 스피드가 더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솜털이랑 같이 해서 작업대 필요. 어? 뭔 소리래? 진딧물 슬리퍼를 한번 신어볼까? That should keep me safe. 오케이. 어. Safer. 야, 이거 진짜. 어. 오, 빨라. 오, 빨라짐이 느껴져. 어, 스피드가. 스피드가 생성되었다. My mom always says I light up a room. 훨씬 빠른데? 아, 목이 또 마른데? 아, 목 어떡하냐 이거, 목 마른 거. 이거 목 마르면 어떻게 죽어요? 이게 뭐 진딧물 수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거 여기 목마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까 진드기 수액 얻은 거? 아, 여기 있다. 진드기 수액. 2,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진드기 미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건 그냥 수액이야. 어.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야, 빨리. 야, 물. 물 위치도 좀 파악해놔야겠다.
아까 여기 어디 근처에 진드기 있는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씨 아까 빨리 물 됐다. 아니 난 그냥 쓰레기인데? 진딧물 쓰여 진딧물. 아 맑고 깨끗한 물이 없나? 여기 있다. 아닌가? 아씨. 어 저건 뭐지? 어 이건 뭐죠? 어어 과학 올려. 오 굿. 아 위를 보면서 가라고? 목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아 너무 모자라. 얘 뭐야? 자냐? 야 잠이 오냐 지금 너? 지금 나 갈증으로 주워하고 있는데 지금? 물 무당벌레야 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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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리 났다. 산에 떨어졌어. 범이었나 사막이었나? 아니 아까 이게 위치가 이게 사방팔방에 이게 거리감이 없네. 아 분명히 물이랑 막 이런 데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수액 지역이. 나이스. 저 어떻게 먹죠? 저 어떻게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어. 아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주스 리젠 안 됐을까요? 주스 리젠 되나? 그거? 됐다. 됐어. 아 점프 뛰면 맛있어. 여기 있다. 저 어떻게 마셔? 주먹으로 치면 나온다고? 아 떨어진다고? 저렇게 떨어져.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제 편안. 아 이제 물 얻는 법도 확실하게 알아냈어요. 아 잔디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별거 없네. 오! 여기 뭐야. 대박. 불도 다시 켤 수 있고 편안. 빨리 유충 잡아서 물통 들고 다녀야겠다. 도토리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도토리를 만들어야지 삽을 만들 수 있고 삽을 만들어야지 유충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 나 한숨 잘까요? Tiny Pete's ready for some tiny rest. 아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또 제발 임팩티드처럼 유도리 있게 좀 해줘. 아 유도리 있게 좀 줄기 운반대, 판자 운반대.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뭐가 만들어서 할 수 있구나. 뚜누이님 것 같습니다. 아 거미줄 뽑아서 분석해 보자. 뚜누이님 슈퍼채팅 12,000원. 이슬 수집 장치. 굿. 이슬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거미줄 뽑아서 분석도 해보세요. 분석해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늘어나요. 아 그래 분석을 해야 돼. 아 갑옷용 풀과 박쥐된 진드기. 좋아. 이슬 수집 장치를 이 근처에다 만들어 놓자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살아날 수 있죠? 밧줄, 잡초줄기. 잡초줄기 어디서 구하지? 거미줄 섬유 5개. 미쳤다.
여기다가 우리가 물 마시는 장소로 이슬 수집 장치를 이곳에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 규함 8개 박아 놓고요. 규함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 일단 진딧물 생고기 그대로 먹으면 안 좋은데 진딧물 구이 오케이 소비. 염. 이렇게 먹고 자, 불 붙여. 자, 진딧물을 요리하고. 낙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썩은 게 있어. 민들레 깨시면 잡초줄기 나옵니다. 뭐라고? 민들레. 아 민들레 깨면 잡초줄기. 오케이 고마워요. 낙조님 고맙습니다. 일단 거미줄 좀 구하러 가야겠어. 아까 거미줄 위치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야. 저 위치에 거미줄이 되게 많다는 거. 하지만 그 전에 물이 좀 필요하다는 거. 물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이슬만 수집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이 해결됩니다. 이슬 거미줄 뭘로 거미줄을 뭘로 깨지? 와 이거 뭐야 소라. 이거 뺄 수는 없나? 안 되네. 아 제발. 아 이슬 진짜 겁나게. 아니 이게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별로 없어.